바지를 너무 쫄쫄이를 입었네. 쫄쫄쫄쫄. 이 여긴 좀 특이하네요. 뭐 케밥 같은 걸 만드는 것 같다. 아 항아리 케밥. 어, 이게 항아리 케밥이잖아요. 여기. 그 아야소피아로 올라가는 길에 먹을 것들 하고 상점들이 참 많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뭐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딱 앉아가지고 이런 데서 밥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쵸? 어,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먹는 애 있는데 한번 볼까? 한번 지켜보자. 한번 지켜보자. 뭐야? 봐. 난 짜증날 것 같아, 저러면.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쉽다, 아쉽다. 좀 더 볼까?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고기라도 하자. 춤을 춰라, 춤을 춰. 아. 사람 많으니까, 바로바로 주네. 소피아 먼저 갈게. 아야소피아 갔다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블루머스크 가고. 아야소피아 입장료가 얼마인지 궁금했는데 공짜래. 이건 뭐 이집트하고 차원이 너무 틀리잖아. 이집트는 뭘 해도 돈이고 항상 그 말했던 거에 항상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고 뒷돈이 더 나가고 투어를 해도 투어 낸 거보다 입장료가 불포함이라 입장료가 더 비싸고. 여기 아야소피아 있고 저기 앞에 블루모스크 있고 이런 거 일타 쌍피라 하지. 이 군밤은 터키도 팔아. 군밤하고 이 옥수수. 살짝 오르막길이에요. 올라오는 길이. 오르막 올라오기 싫으신 분들은 저 트램 타고 올라오세요. 저는 호텔에 근처라서 좀 그냥 올라왔어요. 공원이 하나 있어요. 분수대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블루모스크라고 불리우죠. 이제 파란색이어서 블루모스크라고 지어졌는데 술탄 마흐메트 자미 블루모스크죠. 블루모스크가 오른쪽으로 있고 자 왼쪽에는 이제 아야소피아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사이를 두고 광장이 하나 있고 우리를 이런 걸 보고 한 곳에서 두 군데를 다 갈 수 있으니 일타 쌍피라고 하자. 입장료도 없고 이러다 머리 벗겨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관광객 입장에서 공짜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밤하고 옥수수는 계속 팔아. 그래서 아야소피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당이자 이슬람 사원이었던 이스탄불 최고의 랜드마크라고 불리우죠. 근데 좀 정면에서 찍고 싶은데 이게 좀 나무가 좀 가리네. 나무 앞에서 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완전히 다 보이진 않는데 뭐 드론을 띄울 수는 없는 거니까. 비잔틴 바실리카죠. 모자이크가 있는 비잔틴 바실리카하고 성당이자 이슬람 사원이었던 이스탄불 최고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아야소피아고요. 자 그러면 아야소피아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 사원을 같이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결하게 하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하기 전에. 발을 이렇게 씻고 청결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복장 제한이 있어요. 남자는 반바지가 안 되고, 여자는 이렇게 상의가 파져 있는 거 안 되고, 남자는 반바지가 안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저는 반바지 안 입었어요. 입장료 공짜야. 공짜야. 원래 돈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더 안 받는데요. 공짜래요. 이집트 좀 본받자. 정신없어. 아 참고로 신발 신고 입장이 안 돼요. 신발 신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신발을 넣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20번에다 넣었어. 바닥에 뭐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거 청소하겠지? 오마이갓. 와. 원래는 성당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슬람 모스크로 바뀐 거잖아요.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까, 와, 이번 여행은 진짜 뭐 말이 안 나오는 여행이네. 진짜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해가지고 뭐 람세스의 무덤부터 해가지고 아야소피아를 직접 제가 보고 있어요, 제 눈으로. 우와. 근데 조금 꿈꿈한 냄새가 나. 어떤 꿈꿈한 냄새가 나냐면 발냄새. 이 모스크 안에서 발냄새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 꿈꿈한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중앙의 돔 아래에 보면 이제 네 명의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천사 여기 한 명, 두 명, 천사 사, 천사 삼, 천사 사 이렇게 있잖아요. 무슬림 사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 세 명의 천사는 얼굴이 훼손당해서 이제 날개하고 몸 부분만 남아 있어요. 좀 아쉽죠? 그렇죠? 저 천사는 얼굴이 있는데 나머지 세 천사는 얼굴을 잊어버렸어. 옛날에 여기가 이제 성당의 제단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돔의 가장 안쪽 자리에는 이제 현재 이제 술탄의 전용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원래 이곳은 원래 성당이었으니까 성당의 제단이었겠죠. 근데 무슬림이 이제 제단으로 바꾸면서 이 메카를 향해서 이 방향을 살짝 틀었다라고 해요. 이 제단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은 가려놨어요. 옛날에 성당의 모습인데 저 위에 뭐냐면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이 요쪽 위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은 가려져 있어요. 지금은 왜냐면 여기는 이슬람 모스크였기 때문에, 모스크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관찰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놀라우실 거예요. 네. 석류주스를 팔고 있네. 퍼머그램. 네. 석류주스인데 석류주스 맛있나요? 한번 먹어볼까? 나도. 너 직접 보여주니까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냐? Dirty. 아, 이라는 뭐, 이라는 아. 하루 종일 저것만 짜고 있으면 팔 아프겠다. 방금 짠 석류주스인데 건강해진 느낌이랄까?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 아야소피아 나오면 직접 짜주는 석류 주스 파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아야소피아 건너편으로는 바로 이제 블루모스크라고 불리는 술탄 아흐메드 자미가 있어요. 이제 파란색 이제 돔 타일 때문에 블루모스크라고 불려지는데 지금 햇빛이 좀 역광이라 좀 잘 안 보이는데 아야소피아가 먼저 지어진 거겠죠? 아야소피아가 먼저 지어지고 이제 술탄이 아야소피아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지어라 그래서 더 크게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첨탑 갭스도 아야소피아에 비해서 첨탑 갭스도 더 많다고 하네요. 그만큼 자신이 이제 권력과 힘과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스크를 통해서 아흐메드 자미 블루 모스크는 실제 모스크 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짜입니다. 모스크 사원은 돈 내고 들어가진 않잖아. 공짜예요. 아야소피아랑 마찬가지. 원래 아야소피아는 40리랑가 원래 입장료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무료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블루모스크 들어가는 줄인 것 같은데 줄이 굉장히 기네요. 이 술탄 마하메트 자미 블루모스크는 이제 실제 이슬람 사원 모스크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 반드시 이렇게 위에 스카프라든지 히잡을 반드시 써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고요. 남자는 이제 제재는 다른 제재 사항은 없어요. 반바지만 아니라면. 자,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고 이제 입장해야 됩니다. 사원이기 때문에.
자, 이슬람교도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앞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앞에는 이제 이슬람교도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모스크 내에는 공사 중이어서요. 따로 그렇게 볼 거는 없어요. 그냥 도움이 있거든요. 요 도움을 이제 보러 오는 거고, 요 주일과 지금 다 공사, 보금공사 중이어서, 예. 지금 현재는 아쉽게도 전체 모습을 볼 순 없다. 라는 거. 이 모스크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이슬람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알라는 누구인가부터 해서 뭐 메신저에 관한 내용, 구세주, 무슬림 패밀리, 그 다음에 히잡에 관한 내용,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발을 씻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안내 내용이 이제 벽에 전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블루 모스크도 관람이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공사 중이어서 실내 내부의 그 모습을 좀 생생하게 다 담아볼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술탄 아흐메트 광장인데요.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인데,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여기도 있어요. 이집트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올라 그래요. 스물스물 이집트에 대한 기억들. 데자뷰? 이집트 데자뷰인가? 이 오벨리스크는 이집트가 선물을 해준 게 아니라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에 의해서 가져와진 거죠, 일로. 네, 그래서 이집트가 선물한 게 아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거는 이집트가 선물한 거고, 요거는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가 가져온 거다 하는 집인데, 고양이가 있어. 네. 이건 고기 파는 집. 한 번 더 보면 토파네라는 동네예요. 그냥 일반 터키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좀 궁금해서 좀 와봤어요. 관광지를 벗어나서 조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갈라타 브릿지로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뷰를 보면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리 건너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미네니 선착장인데요. 아,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어떤 냄새냐면 고등어 케밥. 고등어 케밥 냄새가 지금 완전 고등어를 엄청 삶고 있어. 오히려 한번 먹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 먹고 있어. 소감이 이렇게 생겼어. 당연히 처음 봤지. 처음 왔는데 이스탄불을 내가 처음 왔는데 당연히 나도 처음 봤지. 시장이 동서남북 다 있어. 사실 오늘 하맘을 갔었어요. 하맘 괜찮더라. 마사지를 받았는데